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예. 역시 그 파월의... 아, 짜증나요. 파월. 아, 이제 짜증 파월입니까? 이 사람은 저 임명되기 전과 임명되기 후가 너무 다르네. 너무 달라요?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 저 지명되면 매파로 확 바뀔 것 같다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데 네네네. 어제 그냥 쏟아냈어. 아. 매파적인 발언을. 네? 뭐 나왔습니까? 됐다 이거지, 됐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제롬 파월 하면 딱 한 단어를 뽑으라면 적어도 네. 올해 들어서 제롬 파월이 한 단어 얘기 중에 네.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다. 이거 공식적으로 없애버렸어요. 물가 일시적이다. 네, 근데 네. 이제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없애버린 게 네. 예를 들면 이제 청문회를 했잖아요 어제. 네. 그래서 청문하는데 공화당의 페투미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미 물가는 연준의 정책 목표를 한참 넘고 있는데 모든 게 일시적이다. 사람의 인생도 일시적이다. 사람 네. 인생 얘기도 했어요. 네. 이 의원이 이렇게 물어본 거지. 아. 그러면서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쓸 거냐 비꼰 거죠. 아, 너 맨날 일시적이라고 네. 했는데. 너 맨날 일시적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파울이 그냥 순수히 당신 말이 맞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리타이어하고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노력할 때가 됐다. It's a good time. 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비꼰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도 뭐 변명을 할 줄 알았겠지. 아 그게요 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근데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어?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저 바이든 정부한테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명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한 발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이제 아연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고 또 기대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야 이게 타이밍이 묘하네. 왜냐면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딱 나갔는데 그 부분은 네. 아예 감안 안 하고 얘기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이제 테이퍼링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강한 시사를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게 금리 인상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아. 예측을 한 거죠 월가에서.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한 얘기 중에 트랜지토리라는 얘기도 그거 했지만 또 한 가지 고백을 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왜 일시적인 말을 이제 고만 쓸 수밖에 없냐면 자기네들이 뭘 실수했냐. 인플레이션에 놓친 게 있는데 그게 공급 문제다라고 뒤늦게 이제 자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증시에는 굉장히 찬물이 된 거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쭉 시나리오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네. 대체로 그 미국 정부의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의 방점이 어디에 가 있나를 추측할 수 있는 발언들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클라리다 저 부의장이죠. 네. 이런 사람들도 미국 서민들에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완전 고용도 있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통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지명하는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 이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한 상태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에 가서 이거 심각하고요. 이거 우리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3대 지수가 나란히 크게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관측통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300억 달러, 시티그룹 같은 데는 거의 공식적으로 이제 150억 달러나 200억 달러가 아니고 300억 달러씩 줄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금방 줄이잖아요. 네. 내년 초 내년 네 번이면 끝나. 네 번이면 끝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금리를 올릴 거냐, 이런 시사적인 발언이 또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이런 이제 추론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해버리면 연준이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 정책 여력,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을 조기에 종료한다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잖아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금리도 인상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은 나오기 좀 힘든 구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카드를. 네. 그래서 대체로 향후에 나올 코멘트는 이 그 테이퍼링의 조기 종료에 대한 더 보강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별개라는 기존의 스탠스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롬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오미크론의 확산과 그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과 함께 기대했던 네. 연준의 테이퍼링 혹은 긴축적인 스탠스의 모종의 변화를 기대했던 월가에 아주 찬물을 끼얹으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아, 어제 우리 증시가 아주 거의 재앙에 가까웠잖아요. 어제요? 네, 어제 후창에. 예, 2점 몇 아주 속절없이 계속 네. 빠져버리던데, 일부 게임주를 제외하면.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과연 미국 시장의 하락, 이걸 어떻게 우리 시장이 또 버텨낼지 좀 걱정스럽게 9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월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11월에 사실 좀 많이 어려웠던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때 외국인들은 도대체 뭘 샀나, 여기에 예. 대한 또 통계 좀 나왔군요. 외국인이 샀다는 겁니다. 사실 네. 뉴스는 뭘 샀냐보다도 외국인이 11월엔 좀 샀다. 11월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전혀 안 그런데. 아니 실제로요. 30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요, 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5,974억 원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순매수가 딱 두 달 있었거든요. 3월에 3,700억, 그다음에 9월에 1조 987억 원. 네. 근데 이제 11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 시장에서만 2조 6천억 정도를 샀으니까 사실 굉장히 기존의 스탠스하고 좀 다른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런데 네. 당연히 이제 뭐 외국인이 2조 6천억 가까이 샀으면 개인과 기관이 팔았다는 얘기인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1조 7,800억 정도를 팔았고요. 기관이 1조 2,700억 정도를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눈에 띄는 거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11월 중에 1조 원 넘게 외국인이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눈에 띄냐면은, 사실상 그 미국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긴축 모드가 11월 장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건데, 그 얘기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의 상승 네.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이 보였는데 한국 주식을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아,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그걸 네. 또 갖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달 초에 원달러 환율이 1170원 선이었거든요. 초에. 네, 이달 초에. 11월 초에. 11월 초에. 네. 11월 마지막 날에 1187.9원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꽤 많이 오른 거죠. 원달러 환율도.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근데 대체로 보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집중이 돼 있어요. 네. 외국인이.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그 이런 확산 상황에서는 크래프툰이라는 일부 게임주 같은 것들도 이제 외국인이 좀 담고 그렇게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미 있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아, 외국인들이 뭘 올려가면서 산 건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쳐서 파는 거를 받은 상황이다. 그래서 어쩌면 외국인이 샀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개인과 기관이 팔았다라는 데 지수 추이나 어떤 매매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사서 뭐 주가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았다? 받은 상황이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과연 12월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네. 외국인이 사실 코스닥에서 1조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2조 7천억 가량을 샀는데 이 추세가 12월 달에도 이어질지 네네. 작년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작년은 이제 개인의 일방적인 매수였고 네네. 외국인의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연말을 맞았고 연초를 맞았는데 올해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걱정은 어제 같은 이제 급락장이 나오고 오늘도 시초가의 급락장이 나오면 비자발적인 매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디서 개인 투자자 그게 뭐죠? 네, 신용이나 담보에 네. 관련된 그런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어제 워낙 속절없이 빠지다 보니까 다 이제 매수 공백이 나오는 게 아, 그 다음 수순은 신용 매물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그걸 사서 뭐 지지를 한다든지 이런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11월 마지막 날에 2.4% 이상 밀렸잖아요. 근데 11월 중에 코스피 하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월 중에 월간. 월간 11월 초에서 11월 말까지 네. 뭐 한 1, 2% 떨어졌네. 아니, 어제만 2.4% 빠졌는데. 아, 더 떨어졌어요? 4.4% 빠졌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한 10% 빠진 것처럼 난 느끼거든요. 아. 나만 그렇게 느끼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유 있네. 근데 이제 어제 2.4% 빠져서 4.4% 빠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5개월 연속해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의 이제 그 잔상에는 폭락을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제가 만약에 원래 사실 어제 아침에 좀 올랐잖아요. 어제 아침 오르고 시작했죠. 네, 어제 일면 한 2% 올랐으면 그냥 똔똔 똔똔 되는 장이었다고. 근데 어제 이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데 그냥 이제 받친 세력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종가 부근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작년 11월부터 6월까지 8개월 연속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7월부터 다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단 말이죠. 네. 8개월 상승에 5개월 하락이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한 2, 3개월 더 빠지면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네, 상황이 네, 나오는데 네. 12월에는 어쨌든 우리 저 정프로가 좋아하는 양봉이 꼭 나와주기를. 아, 양봉. 그렇게 장대 양봉으로 가겠습니다. 네, 장대 양봉. 장대라고 해야 돼요? 네. 왜 장대지? 네. 여튼 장대든 대든 양봉으로 네. 가겠습니다. 산타랠리도 한번 가야죠. 12월인데. 아,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이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셀트리온 치료제가 유럽으로 네. 그게 확정이 좀 됐군요. 공시를 했어요.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에서 코로나 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죠. 네. 이거를 이제 유럽 내 9개 나라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어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EC죠. 여기서 정식 허가 받았고 네. 유럽에서 시판이 가능해졌는데 실제로 이제 전 세계 유럽을 포함해서 56개 국가들과 수출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9개 국가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공급량이 얼마냐? 5만 명분을 일단 초도 물량으로 이제 출하할 계획을 이제 밝혔습니다. 15만 바이알이라니까 세 바이알이 이제 한 명분인가 봐요. 아, 3 바이알. 뭐라고 합니까? 이 기준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어쨌든 15만 바이알 올해 안에 출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럽 내 워낙 이제 확진자 속도가 이제 늘어나다 보고 또 이렇게 중증 환자들이 입원하면 네. 뭐 입원한 상태에서 주사 맞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내원해서 주사 맞는 거는 주저할 수 있지만 입원한 사람한테 주사를 주는 거는 훨씬 더 편의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보니까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대비해서 11%가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초도 물량이 5만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대체로 이제 이런 확진자 수의 어떤 증가 그리고 이게 오미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주사 항체 치료제로는 이게 거의 이제
유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럽 병원 또는 세계적인 병원에서도 이 레키노나를 좀 구매하는 그런 게 좀 러시가 일어나서 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정시 상황에서도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데서 그런 형태의 가시적인 성과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네. 있네요. 근데 5만 명이면 약간 좀 시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인구가 얼마인데 5만 명분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게 9개 나라니까 나라 수가 9개 나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한 나라당 한 5천 명씩인데 네.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여튼 그 바이알은 그 네. 주사할 때 이렇게 병 있잖아요. 네. 조그만한 병. 그거 네. 하나를 이제 바이알이라고. 아 그럼 이제 세 번 맞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 세 병이 이제 한 네. 명분인가 봐요. 네. 네, 그 바이알을 바이알이란 단위가 이제 그 조그만한 병 하나를 네. 바이알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또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집단지성 항상 누구보다 빠르니까요. 예, 그거는 뭐 그렇게 알아주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5일 기준으로 134개 병원에서 25,209명 환자에게 투여가 이미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대부분 이 치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근거로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한다니까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 네. 예.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도록 네. 하고요. 또 여러분 기다리시는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시고 또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네. 불안한 아침인데 역시 또 믿을 수 있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예.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